자, 최지룩 팀장은 조정 오히려 좋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키워드가 과연 뭘까요? 최근에 지난주부터 해서 시장이 많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여러 업종 섹터들이 내려앉았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업종을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잡을 수 있을까요? 최지룩 팀장님은 어떤 업종을 보고 계십니까? 최근에 좀 주력 업종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뭐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좀 이러한 좀 기술주들이 있는데 네. 여전히 지금 조정을 줄 때는 매수하기 기회가 좋은 부분들은 반도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반도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좀 반도체를 좀 키워드로 잡았던 부분들인데 사실 지금 반도체 업황에 대한 모멘텀이 좀 부재를 해주다 보니까 현 시장에서 좀 어느 정도 모멘텀이 좀 약화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런 부분들이 좀 조정을 줄 때 저가 매수를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좀 매력적인 시기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뭐 디램4 현물 가격 부분들은 지금 혼조세를 계속 좀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또 디램5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재하락을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좀 실수요 부진 이 부분이랑 그리고 가격 상승 기대감이 여전히 좀 공존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공존을 해주고 있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렇게 조정이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은 충분하게 좀 저가 매수를 좀 노려볼 수가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제품 가격이라든지 뭐 현금화가 이미 이 부분도 지금 하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3분기부터 좀 반도체 업체들이 좀 ASP 인상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관점으로 또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2분기 시점부터 지금 일부 고객사들이 좀 주문량이 좀 확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좀 거래량 부분들이 지금 급증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 말은 즉슨 지금 반도체 업체들 같은 경우가 2분기부터 확실하게 지금 감산에 지금 들어갔다는 부분들입니다. 감산에 지금 2분기부터 들어간 시점이다 보니까 올해 하반기 때도 어느 정도 좀 매출에 대한 회복 그리고 이익 부분들에 대한 회복 부분들을 좀 노려볼 수가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좀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좀 중국 쪽에 대한 좀 이슈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국내 반도체 기업에 좀 여파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슈도 좀 간간히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 국내 반도체 업체들한테 좀 타격을 줄 만한 영향까지는 좀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빈도율이나 점유율 부분들도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이고 수요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다른 중국 업체들에 대비해서는 좀 밀리고 있는 모습들은 아니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은 좀 단기적인 가격 조정에 대한 좀 우려 부근으로 좀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마이크론이라든지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실적으로만 우리가 좀 비추어 봤을 때도 네. 지금 좀 메모리 바닥 부분에 와 있다는 부분들은 확실하게 지금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메모리 바닥 부분에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메모리 비중을 좀 지금 시기에는 좀 확대를 하는 그러한 전략이 좀 맞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 조정, 반도체주들이 최근에 약간 조정받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이 좀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오히려 찬스일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네요. 자, 그럼 관련해서 종목들, 반도체 종목들 좀 선별하려고 고르고 있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힌트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 볼까요? 일단 지금 HBM 수요 모멘텀이 여전히 좀 살아있는 좀 한미반도체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네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도 지금 한미반도체가 좀 약간 약보합권을 지금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지금 부근도 한 차례 좀 신고가를 달성을 해주고 나서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지만 그렇게 지금 대금이 지금 큰 폭으로 터지면서 나와주는 부근들은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충분히 저가 매수로 좀 노려본다고 하게 되면은 한미반도체 최근에 좀 강했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노려볼 수 있다라는 관점이고요. 일전에도 반도체 불황 시기에서도 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이미 좀 매출이라든지 수주 비중 이런 부분들 지금 계속적으로 지속 확대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월별 수주 잔고 부분들은 충분하게 회복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AI 반도체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HBM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한미반도체가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모멘텀은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면 되시고 지금 GPU에 지금 엔비디아의 좀 제품을 사용하는 부분들이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AI 쪽에 대한 제품에 지금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들이 결국 SK 하이닉스에 대한 GPU 부분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SK 하이닉스의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는 좀 한미반도체이다 보니까 지금 한미반도체에서 주력으로 밀고 있는 TC 이 본딩 장비 제품 같은 경우는 수요가 충분히 하반기 때도 좀 충족을 시키면서 좀 원활하게 나와줄 수 있을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지금의 가격 구간도 충분히 저는 접근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관점으로 네. 볼 때는 충분히 좀 분할 매수로는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최근에 좋은 흐름 보이다가 잠시 쉬어가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좀 매수를 해보자라는 의견 주셨고 자, 한 종목 반도체 관련해서 더 볼까요?
이제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좀 심텍을 지금은 좀 네. 저가 매수로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까지는 뭐 수요 부진 부분들이라든지 메모리 고객사들의 좀 감산이 연이어서 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사실 뭐 재무적으로 그렇게 좀 큰 여파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전반기 때는 재무 부분들에 있어서 좀 악화가 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하반기 때는 지금 2분기부터 반도체 대형사들이 감산에 적극적으로 들어간 상황이다 보니 오히려 좀 하반기에는 업황 사이클에 따라가지고 좀 이익 회복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1분기 때 실적을 저점으로 해서 매출이라든지 손익 부분들도 충분히 지금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가동률 같은 부분들만 봐도 1분기 때는 한 50% 좀 이하권에서 좀 가동이 됐었는데 지금 2분기 시점부터는 오히려 지금 60%대까지 회복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지금 상황이 좀 저점을 확실하게 좀 확인을 해준 상태라고 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지금 2분기 기점으로 해서 하반기 때는 가동률이 60% 이상까지 한 80%대까지도 충분히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은 매출 부분들은 충분하게 회복을 빠르게 좀 해줄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오히려 지금 메모리 반도체 쪽이나 좀 반도체 쪽을 본다. 다만 지금 가격적인 부분 때에서 강하게 좀 상승이 안 나와줬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은 심텍이 굉장히 좀 매력적인 구간이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메모리 반도체 쪽이 이제 거의 바닥을 쳤다. 실적이든 주가든 흐름이 좀 바뀔 수 있는 터닝 포인트다라는 지적을 해주셨어요. 이러면서 관련된 종목으로 우리 두 종목 확인을 해봤습니다. 심텍과 한미 반도체 제안을 해주셨으니까 저희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 조정을 받고 있는 반도체 관련해서 이 키워드 저희가 이권희 부장께도 공유를 해드렸죠. 부장님께서는 반도체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어떤 종목 보세요? 반도체 아까 뭐 다 말씀 좋은 종목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또 최근에 좀 꽂혀 있는 종목이 프로텍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예, 오늘도 장중에 한 6% 이상 올랐다가 지금 뭐 다시 좀 밀리긴 했는데 장이 밀리면서 지금 차트 보시면 오늘 고가가 11.6%까지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네. 사실 지금 최근에 들었죠. 이제 보면 주봉 보면 뭐 사실은 이제 한번 1차 상승 나왔다라고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래가 터지면서 이제 그만큼 이 회사에 대해서 관심을 시장에서 갖기 시작했다. 월봉 보면 더 깔끔하게 네. 보이시죠. 이제 여기 지난달부터 관심을 급격히 주고 있는 종목이다. 근데 이제 종목이 이제 주목받은 거는 어차피 여기도 마찬가지로 HBM 공정 중에 사실 이제 후공정 관련돼서 지금 2.5D 패키징이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기술이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거를 삼성전자가 잘 하게 되면 엔비디아가 TSMC의 주도 물량을 좀 주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니까 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공정인데 그 공정 안에 프로텍 장비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쪽에서 일부 이제 관련된 장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레이저 리플로우 장비라고 해서 이런 이 장비가 이제 사실은 패키징의 가장 핵심 장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프로텍은 원래 이제 반도체 후공정 장비 업체인데 이 안에서 디스펜서 장비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최초로 국산화하면서 주로 이제 주력 모델은 디스펜서로 돈을 좀 벌었다가 이 번 걸 가지고 이제 추가로 계속 투자를 하면서 장비 라인업을 계속 늘리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중에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게 레이저 리플로우 장비인데 이게 한마디로 이제 패키징 할 때 이제 접합을 시켜주는 장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반도체 물류 설비라든지 뭐 다이본드라든지 여러 가지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이게 납품을 하게 되면 뭐 TSMC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이쪽으로 바로 이제 다이렉트로 납품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프로텍 지금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조정 시 매수화 관점으로 보셔도 되고 지금도 네. 충분히 좀 쉬었다 가더라도 좀 한 번 더 추가 상승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